하와이휴! 휴즈입니다! 자, 오늘은 숨겨진 차원의 문을 넘어 새로운 세계, 천국의 땅, 아이더 월드로 떠나볼 겁니다. 자, 천국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죠. 천국의 문 같은 경우에는 네더 차원문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게 만들면 됩니다. 자, 먼저 네더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부시토를 활용을 하면은 두둥 네더 차원문이 만들어집니다. 이 네더와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 천국의 문 한번 만들어 봅시다. 8광석으로 똑같이 제작을 하면 돼요. 하나 둘 셋 네 칸 연결하면 오! 좋아요! 완성입니다. 이제 이 물량동이를 사용을 하면은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. 3, 2, 1 열려라 천국이여! 하이! 와! 와, 이거 진짜 왼쪽은 지옥으로 가는 네더, 오른쪽은 천국으로 가는 아이더문. 와우. 이 천국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? 바로 넘어가 봅시다. 설렌다. 가자! 와! 와! 뭐야? 어? 띠용! 오, 야, 뭐냐, 이거? 새로운 아이템들이 몇 개 생겼거든요? 지식에서? 근데 이거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, 진짜. 아마 이 낙하산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. 바로 이쪽으로 넘어갑시다. 호잇, 자. 뿅! 진짜 완전 새로운 생물들이 너무 많은데요? 와! 하늘고래야? 기본적으로 이 천국 같은 경우에는 친화적인 동물들이 좀 많다고 해요. 네더와는 좀 반대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박인 게요, 플라잉 카우! 하늘을 나는 소입니다. 이 지식에서는 뭐죠?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네요. 20번 동안 쓸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,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죠. 여기서 그냥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? 뭐야? 잠깐만. 야, 뭐, 잠깐만.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러워? 와! 레전드. 와, 씨. 이거 그냥 떨어지면 바로 육지로 그냥 수직하는구나. 낙하산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아, 오케이. 다시 넘어갑시다. 네. 한번 탐사를 해봅시다. 여기는, 이거는 또 천국 나무가 보네. 생긴 게 좀 특이하다, 색깔이. 약간 초록빛이 도네요. 와, 스카이루트 플랭크. 스카이루트 나무 반자랑 뭐 이것저것 나오네. 이걸로 기본적인 도구들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. 뭐가 날라온답쇼? 눈덩이가 날라오는데? 저거 뭐야? 가스트야, 저것도? 천국에서 나오는 가스트인가 보네. 아, 그 불덩이 대신 눈덩이 날리네. 맞춰봐. 응. 이거 맞아도 뭐. 별 반응이 없는데? 호잇. 오! 야, 밀린다. 오, 나 데미지는 안 들어오는데 막 밀리네. 자, 그러면 바로 한번 제작해봅시다. 먼저 꽃갱이 하나 있어야겠지? 하늘나무 꽃갱이. 아예 모양이 다르네요. 천국 버전 도구네. 역시 하늘섬에서 만든 도구답게 아예 모양이 좀 다릅니다. 아, 이렇게 나오네. 이게 나무 도구, 그 다음에 뭐 돌 도구, 철 도구, 다이아 도구, 그 하늘섬 버전으로 다 존재하겠네요. 또 뭐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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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침 발사하는데 쇼? 밤에는 그래도 위험하긴 하구나. 저거 뭐야? 저기 신전이요? 이거 뭔가 그 그리스 로마 신전 같네요, 저거. 어허. 이 하늘섬 자체가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모티브로 삼은 것 같네요. 돌 캐가지고 돌도구 한번 만들어보자. 홀리스톤. 이 정도면 되겠지? 이건 또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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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정신 나간다. 이거 좀 보기 이상한데요? 방향이 좀 이상한데? 아니 이거 이상해요 진짜. 나 뭔가 술 취하는 것처럼 막 움직이네. 야야야야야야야. 아, 나 이거 떨어지겠어. 잠깐만. 아니 이거 돌 언제 풀려? 야, 여기 진짜 조심해야겠다. 오케이, 돌검 만들고 그다음에 돌삽. 이게 이 천국에서 유일한
오 마이 갓. 아, 저 정신 나간 독치킨. 아, 와, 여기 너무 무섭다. 가지 말고 온다. 어, 엄마. 자, 저 광석을 좀 캐봅시다. 저게 아마 엠브로시움인가 그거 같거든요. 바로 캐봅시다. 돌고갱이로다가. 호호. 나 맞네 맞네. 엠브로시움 나왔습니다. 이걸로 이제 횃불로 막 불 밝히고 예 그런 건가 보나요. 예, 왜 이렇게 많냐? 어이야 개등이니? 잠깐만 저는 이 돼지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. 얘도 왠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장을 한번 달아가지고 한번 날아다닐 수 있을지 체크해봅시다. 자 이 안장을 달면은 날 수 있겠죠? 와우. 설마인데 진짜 달리네? 야 뭐야 너? 오 마이 갓! 와우. 호호 계속 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. 약간 뭐랄까 글라이더 같은 느낌이네요. 비행기라기보다는 이제 바로 철기 시대로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. 저게 아마 철인 것 같은데 저거를 캐야만 예 제가 좀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일단 팔 때까지 한번 파볼게요. 엠브로시움 또 나왔습니다. 자 여긴 어디쯤입니까? 어이 바로 여기 있네. 어 이렇게 살떨리게 게임 해야 돼? 좋았어 나왔다잉. 저거 바로 한번 캐봅시다. 이거 뭘까? 어? 야 안 캐지는데? Nope. 설마 아 아이템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다이아인가 본데요? 아하 아 맞네 이게 다이아네. 그러면 지금 이거 못 캐요 제가. 이거 말고 철이 필요하거든요. 일단 철을 만들어야 저거를 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딜 또 캐야 되나 이러면. 뭐야 그 돼지 어디갔어. 어이 황금돼지 와마. 아니 아 황금돼지 빤스로 됐네. 뭔데 야마 이거 한참 찾았잖아. 일로와. 자 우리 저기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자 여기를 뭔가 좀 파보면 나오지 않을까요. 어 이거 같은데. 찾았다! 아하하! 이거 뭐야? 자나이트 잼스톤? 이제 이걸로다가 꽃갱이 만들어서 그 다이아 꽃갱이 만들어야 되거든요. 여기가 자나이트가 좀 더 있거든요. 조금 떨리긴 하는데 캐봐야죠 뭐. 오! 그냥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 바로 죽음이다. 어? 오케이 이제 이것만 있으면은 자나이트 꽃갱이 만들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그 다이아 같은 거. 와! 레전드 자나이트 삽 꽃갱이 뭐 다 있네. 글러브도 있고 링도 있고 뭐야? 이 풀세트 한번 맞춰야겠네. 일단은 꽃갱이 만듭시다. 꽃갱이 하나 만들고 투구 뭐야? 아 투구나 갑바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엄청 많이 들어가네. 우선은 자나이트 꽃갱이가 있으니까 아까 못 했던 거 저거 캘 수 있거든요. 자나이트 꽃갱이로 얻어 봅시다. 안 떨어지게 조심하면서. 쑥 나와라 새로운 광석. 뭐야 그래비타이트? 이게 이제 그 다이아 역할을 해주는 예 그런 광석이겠죠? 뭐야 뭐야 여기 또 에? 아니 던전인가 본데요 여기?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아직 올 그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필요한 건 요거예요. 이끼 낀 홀리스톤이라고. 요걸로 또 새로운 아이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. 와 딱 봐도 들어오면 안 되는 느낌이 싹 드는데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예감이 확 와요. 일단 오늘은 딴 거 안 하고 요거만 좀 캐갑시다. 아니 뭐 던전 같은데 들어온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거. 일단은 기왕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살짝 느낌만 보자고요. 여기가 뭐 하는 덴지. 상자만 먹고 갈까? 상자요? 아! 와! 와! 미믹? 레전드 상자 낚시를 하네 이거. 여기 아직 제가 올 구간이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. 자 제가 이거 원석을 얻기는 했는데요 이 그래비타이트 원석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는 못 쓰고 인첸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에서 또 인첸트가 또 특별한 인첸트가 있거든요.
인챈터 이거거든요. 이거를 만들면 뭐 하니 이걸로 하는 건가? 어 맞네. 이 인챈터로 그래비 타이틀을 예 꼽는 거 같거든요. 빨리. 오 인챈티드 그래비 타이트가 나왔습니다. 드디어 다이아 단계 입성합니다. 아 이제 귀찮게 하지 마라. 자꾸 아까부터 뭐 하나씩 날린다. 누가 그래비 타이트 꽃게기 했다. 두둥. 이것이 바로 한국의 다이아 곡갱이가 좋네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천국 모드 1 한번 즐겨봤고요. 아 다음 시간에 아까 보니까 뭐 던전 같은 거 있더만 다음 시간에 던전 탐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꿀잼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슈바 아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진정해 친구.